라켓 각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뭐 포핸드나 백핸드 이렇게 라켓 각을 만들어서 네트 위에다 올려놓는다. 이 라켓에 지금 고무가 붙어있죠. 이 고무를 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포인트 TV 박성진 코치입니다. 오늘은 포핸드 스트로크나 백핸드 스트로크 아니면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라켓 각도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부분 처음 기본기를 배우게 되면 공이 넘어갈 수 있는 라켓 각도를 만들고 포핸드나 백핸드를 배우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회전이 없는 맹공을 칠 때는 라켓 각도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진도를 조금 나가게 되면서 라켓 각도의 의존도는 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여자분들은 포핸드 스트로크를 치거나 남자분들은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커트공, 하회전공을 치게 되는데요. 라켓 각이 좋으나 임팩트가 없어서 네트에 걸리거나 아니면 라켓을 숙여서 네트에 걸리거나 또는 뭐 라켓을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제 부딪히는 이 공간이 없어서 네트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때 상대방 탁구대에 공을 넘기기 위해서 오로지 라켓 각으로만 의존해서 상대방 탁구대에 넣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라켓 각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90도를 만들어 이렇게 받쳐서 친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받쳐서 말 그대로 공을 넘겨서 친다. 드라이브를 걸 때도 받쳐서 걸고 스트로크를 칠 때도 받쳐서 때린다. 이랬을 때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스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즉 기본기를 배울 때 스윙을 이렇게 포핸드를 해도 내 얼굴 쪽으로 이렇게 뻗으라고 많이 배우죠. 이렇게 배우지만 라켓이 뒤집어졌다 이랬을 때 그 면만 맞춰서 네트를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앞스윙을 할 필요가 없게 되고 조금 더 앞스윙을 하다가 아무래도 번외되는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앞스윙을 하다가 이걸 또 집어넣기 위한 행동으로 다시 뒤집어 엎는 경우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카트볼을 어느 정도 넘긴다 해도 그 다음 공, 이제 그 다음 공이 풀려서 맨공으로 왔을 때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다 보면 이 스윙 자체를 맨공이 뜬 공이 와도 뒤집어 엎다가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파워를 만들 수 없게 되죠. 이 말은 즉 탁구는 이렇게 돌아오는 원심력에 의해서 공의 파워를 만들게 되는데 말 그대로 앞전에 보여드린 스윙처럼 뒤집어서 다시 엎었다 이랬을 때는 공의 맞는 면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끌려서 맞아서 회전은 있을 수 있지만 파워 자체는 임팩트가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을 하다 보면 이 팔꿈치로 하는 스윙이 아니고 어깨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스윙 자체를. 네. 그래서 이 팔로 뒤집어서 다시 엎는 스윙을 이 어깨로 하는 스윙을 하다 보면 이제 다시 원심력이 이 팔꿈치로 할 수 있는 원심력의 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파워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다가 내 파워에 만족을 못하게 되면 어깨 힘만 더 들어가서 아무래도 무리할 수 있는 탁구를 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라켓에 지금 고무가 붙어 있죠. 이 고무를 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이 고무에 공을 묻혀서 이렇게 드라이브 걸 때도 묻혀서 거는 것처럼 이 능력을 좀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남자분들 같은 경우야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렇게 받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라바에 좀 어느 정도 묻힐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여자분들이 만약에 스트로크를 친다 이랬을 때 말 그대로 라켓 위에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러버에 묻는 지금 구간이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고 네트만 넘긴다. 이런 스윙이 되다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자신 있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을 자꾸 넘기는 식이 된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받쳐서 그냥 올려놓기만 하거나 이래서 올바른 스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포핸드 롱을 이렇게 치더라도 단순히 이 공을 정타를 때려서 공이 그냥 일자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닌 이 러버에 이 포핸드 롱을 치더라도 약간의 사선을 그리면서 공이 약간 이렇게 묻어나겠죠. 그런 방식으로 포핸드 롱을 치는 것처럼 스트로크도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탁탁 소리가 나겠지만 어느 정도 묻는 소리도
나게끔 이런 스윙을 좀 만들 수 있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공을 올려놓고 친다 이랬을 때 러버에 묻히는 감각이 아예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스윙을 배우고 나면 임팩트를 좀 더 기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라켓 각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뭐 포핸드나 백핸드 이렇게 라켓 각을 만들어서 네트 위에다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임팩트 능력도 자꾸 상실되기 때문에 라켓 각도의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스윙과 자세를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라켓 각으로만 탁구를 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탁구의 밸런스가 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팩트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스윙 빠르기나 하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스윙 빠르기와 하체를 똑같은 박자로 맞춰나가는 방향을 자꾸 나가셔야 되고 탁구는 변화에 좀 민감한 운동이기 때문에 라켓이 굳이 열리지 않아도 임팩트만 좋다면 라켓을 숙여서 회전을 좀 더 주는 방향 선수들 같은 경우는 라켓을 숙여서 회전량을 좀 늘리고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라켓맨이 안 맞아도 네트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켓의 이 각도의 의존도를 자꾸 낮추면서 이 회전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변화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더 큰 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라켓 각도에 의존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스윙과 이런 자세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